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소중하신 너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니입니다. 이제 아버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죽음이 어찌 아름답게 하겠습니까만 한정수 씨의 죽음을 앞두고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그 마음과 행동은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첫 회에 작가님의 말씀 미처 다 들려드리지 못했기에 마저 들려드리며 아버지를 마감하려 합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내 가까이에서 숨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35신화의 주인공, 굳은 의지와 허심으로 폐암의 병마를 이겨내고 계신 또 한 분,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시는 몇 분들, 나는 그런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사랑을 훔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 향기로운 사람의 냄새에 취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행복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펼치면 그 향기로운 사람의 냄새가 또 따뜻한 정의 훈기가 당신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버지 함께해 주신 노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비행기는 벌써 제주공항에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돌아가는 대로 입원하자. 내내 말이 없던 남박사가 뒤늦게 내뱉은 첫 마디였다. 옆자리의 장변호사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는 듯 여전히 창밖만을 내다보고 있었다. 정수의 침묵에 긴 고요 속의 여행은 얼마간 다시 계속되어야 했다. 또다시 일주일을 정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냈다. 사실 특별히 할 만한 일거리도 없었다. 아내의 말대로 제과점 자리를 알아보는 일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면 이젠 정말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 결국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셈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젠 아내에게마저 들켜버린 그 끝을 기다리기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새로운 고통이었다. 사형수의 갈등에 비길 바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그래도 하루하루가 새로울 수도 있다. 또 집행의 날짜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에 그래도 막연한 기대나마 걸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었다. 확정된 날짜에 어쩌면 그보다 더 이를 수도 있다는 초조감. 물론 연장이라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수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어느 날 갑자기 덜컥 당하는 게 아니라 나날이 더해가는 고통으로 그 죽음의 사자를 눈뜨고 지켜보아야 하는 꼴이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아니, 왜 숨쉬어야 하는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거저 숨이 멈춰질 그날을 기다리며 그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이미 모든 일이 다 끝났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구차하게 순서를 기다리며 그 고통을 겪고 또 그 추한 모습으로 남을 이들의 추억을 더럽힐 까닭은 무엇인가. 이젠 정말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자, 이젠 내리자고.
툭 어깨를 건드리는 장 변호사의 손길에 정수의 전신이 얼어붙은 듯 하얗게 굳었다. 마치 사자의 손길 같았다. 내려? 어딜? 벌써 다 온 거야? 어, 괜찮아? 남 박사의 염려스런 음성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호텔 앞이었다. 그날의 그 호텔이었다. 소령과의 그날처럼 오늘도 그 공항버스로 호텔 앞에 와 있었다. 괜찮아. 호텔 출입문 앞에 서서 막 떠나는 버스를 돌아보는 새 여인의 표정은 애처로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공공의료원 내과 과장 남신호 박사, 서울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장규준 변호사, 대한민국 문화재관리국 기획 담당관 한정수 서기관, 제법 그럴듯한 명함을 가진 세 남자의 아내들이었다. 그들이 왜 애처로운 얼굴로 돌아보는 것일까? 환송객, 그래, 죽음의 나라를 향해 영원한 여행을 떠나려는 한 사내를 위한 환송객들이었다. 정말 그랬다. 그런 슬픈 이별의 환송에 안성맞춤인 표정들이었다. 정수는 씁쓸한 웃음이 절로 나왔다. 아내들이 방을 잡고 짐을 푸는 동안 그들 셋은 산책로의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정수의 발길이 저절로 소령과 함께 앉았던 벤치로 향했다. 남 박사가 또다시 말했다. 월요일 날 곧바로 입원을 하자. 사표부터 제출해야지. 어찌 보면 완곡한 거절의 의미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정수의 입원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사표는 왜? 장 변호사였다. 왜라니? 이제 근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내야지. 그럴 필요 없어. 지병이라기보다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발병일 수도 있어. 병가를 내. 병가? 푸, 내가 치료받는 사람이야. 병가를 내게? 그래도 그렇게 해. 왜? 두어 달이라도 봉급 듯하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럼? 정수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자 장 변호사는 황급히 바다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그렇게 자네만 생각해?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 평생을 바쳐 일해온 그 공무원 너라도 남아야지. 자연인 한정수면 지원 엄마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소용없어. 가면 그만인데 추억은 오히려 남은 사람들의 발목이나 잡을 뿐이야. 그렇지 않아. 자네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영원히 자네를 기억해. 그래도 나는 싫어. 다 정리하고 싶어. 깨끗이. 그럴 필요 없어. 그건 지나친 결벽이야. 불쑥 남 박사가 끼어들었다. 어딘지 노여운 기색이 묻어 있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려 들지 마. 그건 자네 욕심이야. 남은 사람들의 목도 있어야 해. 그냥 그렇게 두고. 남 박사는 차마 가라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두고 가라고? 후후.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내 지난 삶이 너무 무능했던 것 같아서 싫어. 다른 이들처럼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오래된 앨범 속의 사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어느 하나라도 튀어나올 것이 있으면 좋으련만 내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싫어. 욕심이다. 장 변호사였다. 욕심이라고? 풋. 그래도 할 수 없지. 그 판단은 자네 몫이 아니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 모두 남아서 정리하며 돌아볼 사람들의 몫이지. 자네가 판단할 몫은 아니야.
남박사였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무능했는데? 그 무능이란 판단의 기준이 뭐야? 그래, 좋아. 자네 말대로 무능했다고 쳐. 그게 무능이라면 그건 순수야. 그런 순수가 무능이라면 차라리 무능한 그대로가 더 나아. 무엇보다 아름답고 화려해. 그러니 그대로 두고. 가라고? 그래, 가. 그렇게 그냥 두고 가란 말이야. 이젠 속이 시원하니? 그렇게 가란 말이 듣고 싶어? 그래, 가, 가. 가라고. 본인은 아니면서도 정수는 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었다. 결국 그래서 토하네란 있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정수는 편안히 있는 그들로의 솔직한 심정을 말한 것이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가슴을 찢는 칼질처럼만 느껴졌다. 아득한 꿈처럼 저 멀리 파도 소리가 정수의 나른함을 깨웠다. 따스한 체온의 솜털 같은 살결, 새근새근 부드러운 또 한 사람의 숨소리, 문득 비어있는 팔베개가 허전했다. 가만히 팔을 들어 소령의 고개를 받치려던 어깨의 움직임이 설빛 멈추었다. 눈을 떠 옆을 돌아보았다. 아내였다. 소령이 아니었다. 정수는 가만히 침대를 빠져나왔다. 열린 커튼 사이로 뿌연 해물을 비집고 나오는 붉은 햇살의 몸부림이 보였다. 호수는 틀렸지만 그날 아침의 그 창가, 그 햇살, 그 바다, 그 파도, 그 바람, 그 내음이었다. 왜 그녀가 이토록 생각나는 것일까? 왜 그녀는 이렇게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일까? 사랑, 그녀가 과연 사랑이었을까? 그래, 분명 사랑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바람처럼 그렇게 스쳐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 깊은 곳 한사락에 자리 잡은 분명한 사랑이었다. 육체의 접촉이 또는 어느 한순간의 편안함이 사랑은 아니다. 그럼 그녀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건 사람이었다. 그녀가 말했듯이 사람의 냄새가 나고 사람이 느껴지고 사람이 보이는 그런 사람의 만남이 사랑인 것이다. 보고 싶었다. 그 밝은 미소가, 그 맑은 눈동자가, 그 천진한 음성이 그녀와 다시 한번 이 풋풋한 아침을 싱그럽게 채색하고 싶었다. 그것이 비록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더없을 배신이고 그 자신의 추잡한 몰락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그녀와 그날과 같은 아침을 맞고 싶은 것이 지금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바다 냄새가 좋네요. 어느 겨에 일어났는지 영신이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왜 벌써 일어났어? 더 자지 않고? 전 괜찮아요. 당신이 피곤하실 텐데요. 아내는 눈자위가 부어 있었다. 어젯밤에 정수의 마지막 구토가 끝난 뒤부터 그녀는 내내 흐느꼈다. 까만 어둠 속에서도 정수는 그 서러운 눈물의 냄새를 숨결로 맡을 수 있었다. 자신보다 그녀가 더 안쓰러웠다. 나 당신 몰래 사무실에서 100만원 융자 받았었어. 얼마 전에. 미안해. 소령에 대해서도 말해둬야 할 것 같았다. 무엇을 위해서라기보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 같았다. 그리고 속이고 묻어버리기보다는 그렇게 알려주고 떠나야만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비록 스스로의 생각에는 그렇게 용서받을 일은 아닌 듯도 싶었지만 아내에게는 더할 수 없는 분노일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는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세월이 흘러 잊혀질 무렵이면 아내도 분명 용서하고 잊을 것이다.
그래야만 아내도 진정 자유일 수 있으리라. 무엇에 눌린지도 모른 채 움직일 수 있는 날개짓이라고 모두 자유인 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소령에게도 그녀가 말했었다. 누구에게든 기억되고 싶다고. 그것은 그녀의 삶이기 때문이었다. 소중한 그녀의 삶. 누구도 그것을 무참히 구겨버릴 권리는 없었다. 더구나 정수 자신은 그녀의 그 소중한 꿈을 지켜주어야만 했다. 아니에요. 잘 하셨어요. 이번 달 봉급에서부터 공제될 거야. 한 달에 3만 원 정도씩 3년 분할 상환이었는데 퇴직금에서 한꺼번에 정산될 거야. 예. 못하게 융자를 받았어요? 통장에서 꺼내 쓰지?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 않아? 됐어요. 정수는 난처했다. 그녀가 물어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아무런 추궁도 없으니 차마 불쑥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다. 필요하신 대로 찾아 쓰세요. 정수의 옆에 선 영신도 그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뭔가 해야지. 연금으로는 부족할 거고 일시금으로 받아 잘못 관리하다가는. 아니야. 당신이 잘 알아서 하겠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전부 쓰셔도 돼요. 정수는 정녕 막힌 말문을 트기 위함이었는데 영신에게는 그것이 여유를 묻는 것으로 들렸나 보다. 다시 말귀를 잃어버린 정수는 두어 번 공연한 헛기침만 뱉었다. 그 돈으로 부족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직 희원이는 대학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건 염려 마세요. 잘 알아서 할게요. 왠지 섭섭했다. 물론 정수 자신보다 정말 더 잘 알아서 해나갈 수 있는 아내였지만 그래도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한편으로는 벌써 자신이 거추장스러워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영신은 정수의 그런 기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다시 그녀가 말했다. 당신 마음 알아요. 누구에게든 마음으로나마 기댄 분이 있으면 당신이 해주고 싶은 대로 갚으세요. 저도 그런 분이 있다면 갚아드리고 싶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야 고마울 따름이지요. 정수는 덜컹 가슴이 내려앉았다.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아내의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를 대하자 두려움이 앞섰다. 그럴 리는 없는데. 남박사가 그 말까지 했을 리는 없는데. 진정 남박사도 그런 눈치를 보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영신에게는 느껴지는 그 무엇이 있었다. 처음이라던 제주의 이 호텔이 정수에게는 익숙한 듯 보였다. 공항을 나와 버스를 탈 때도 버스에서 내려 두 친구에 앞서 벤치를 향하던 모습도 또 호텔 일식집에서도 남편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죽을 주문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객실에서의 손길 발길도 익숙했고 옆자리에서 잠든 숨길도 익숙했다. 더구나 잠시 전 창가를 향해 홀로 서 있던 그의 등에서는 익숙함과 그리움이 함께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몸에 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경험에 의한 익숙함이었다. 영신은 정수의 지난 첫 외박을 생각했다. 내일은 올지 모르겠다고 했다던 여관 종업원의 말. 그리고 그날은 주말이었다. 또 그렇게 돌아왔던 날. 남편의 속옷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세탁의 흔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양복이나 와이셔츠에서 나든
기계적 세탁의 흔적과는 분명 구분되는 뚜렷한 정성이 담긴 흔적이었다. 질투보다는 고마움이 앞섰고 또한 안도할 수 있었다. 남편을 그토록 외롭게 버려두었었다는 힘겹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느낌이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으면, 얼마나 위안받고 싶었으면 영신은 또 콧등이 아려왔다. 11. 아무래도 자꾸만 무엇인가 속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세상의 어느 한 틈에서는 자신의 빈 공간이 편할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정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지독한 배신이었다. 믿기 싫은 지옥이었다. 처음 한동안은 그의 입원을 놀라워하며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 문병을 오가고 또 어서 나으셔서 자리를 메워달라던 직장 동료들마저 불과 며칠 사이에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걱정스러운 표정은 계속되었지만 점차 그것이 그렇게 보이려는 노력의 불과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암이라는 진단서가 제출되고 더구나 치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자 벌써 후임자까지 부임하여 인사를 다녀갔다. 그래도 최소한 얼마간은 아니 단 한 달 하다못해 열흘쯤이라도 자신의 공백으로 인해 어느 만큼은 마비되고 혼란스러우리라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었다. 자신이 세상을 잘못 살아온 것인지 아니면 본래부터 인간이란 그렇게 하찮은 존재여서 세상 노름의 한 톱니에 불과한지는 모르지만 억울하고 허무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혼란이었다. 몇 번 인간을 오면서도 매번 슬픈 눈물을 감추려 애써든 이미란 조사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버린 그 화려한 조연의 동반자였던 김계장만은 아직 충격의 그림자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이 작은 위안이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영원히 잊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물론 아내나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의 공간은 그렇지 않은 듯 했다. 아내와 지원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고 희원마저도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애씀의 흔적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안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그들에게만은 정말 아내와 아이들에게만은 자신의 공백이 공백이 아니기를 바랐다. 이제는 수척해지는 것만이 아니었다. 통증만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게 아니었다. 문득문득 거울을 대할 때마다 스스로 놀라고 싫어질 정도로 추하게 변해가는 낯빛이 검누르다 못해 이제는 숱째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다. 점점 빠지는 머리카락, 보기 흉하게 붉어지는 광대뼈,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입술,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 자신도 흉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점점 아내의 눈치가 보였다. 아내와 지원이 병실을 떠날 때마다 어쩌면 자신의 얼굴에 비위가 뒤틀려 구역질을 하러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다. 입으로는 희원의 공부를 염려하며 사전 병실 출입을 나무랐지만 막상 하교길에 들르지 않으면 역시 너도 하는 어쩔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런 나약한 의지를 비굴한 욕심을 조악한 미련을 사탄했지만 그것은 모두 순간일 뿐 점점 초라한 본성에만 집착하고 있었다. 서서히 죽음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깜빡깜빡 잠드는 순간에도 어쩌다 맑은 이성을 되찾는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 죽음의 연상은 떨칠 수 없었다. 때론 검은 미소로 섬뜩한 손길을 내미는 죽음의 악령이 때론 더 이상 추하게 한 조각 남은 그림마저 망치지 말고 서둘러 이 손을 잡으라는 달콤한 자존심의 유혹이 갈피를 잡을 수는 없었지만 이젠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갈수록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간호사가 또 예의 그 주사를 놓았다. 남박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간호사의 그 손길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주사야? 이미 정수는 목소리에 맞서 기운을 잃고 있었다. 왜? 마약 같아서. 언제 맞아보았어? 후후, 그럴 것 같아서. 통증도 사라지고 나른한 가운데서도 의식은 또렷하고 또 그러다가 편안히 잠들고 잠에서 깰 때는 자꾸 무엇이 보여. 그렇지? 마약이지? 아니야. 데메롤. 결국 마약이네 뭐. 후후. 이렇게 아편쟁이까지 돼가며 뭐 하겠다는 건지. 뭐가 마약이야? 이건 진통제야. 의료용 진통제라고. 마약성 진통제? 후후. 그게 그것이 의료용이라고 다를 게 뭐 있어? 태연스러운 그의 표정에서 체념의 비애가 물씬 풍겼다. 그거 한꺼번에 많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지금처럼 근육주사가 아니고 정맥주사라면. 정수. 남박사가 질겁을 해 고함을 쳤다. 지나치는 농담으로 들리지가 않아서였다. 전신에 소름이 끼치도록 섬뜩한 느낌이었다. 후후, 뭘 그렇게 놀라? 이 사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남박, 나 같은 사람의 장기도 사용이 가능할까? 정수는 그의 고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태도였다. 눈, 심장, 콩팥, 간,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시끄러워, 그냥 잠이나 자. 남박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두려웠던 것이다. 결코 지나치는 말이 아니었기에 더할 수 없이 두려웠던 것이다. 그 다음의 말은 뻔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렷이 이해되었다. 이 사람 왜 화를 내?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야. 그렇게 장난하듯 말하지 마. 장난 아니야. 아무리 장난이 아니라도 그렇게 버리듯이 팽개치는 건 우선 내가 안 받아. 버럭 고함을 지른 남박사가 부서질 듯 문을 박차고 병실을 나갔다. 그 바깥에서는 영신이 남박사의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박사는 벌써 며칠째 정수의 눈길조차 피하고 있었다. 간호사와 함께 병실에 들었었다가도 간호사보다 앞서 병실을 떠나기가 일쑤였다. 개인적인 몇 마디 안부마저 간호사나 영신의 앞에서만 나누었다. 정수도 그가 애써 피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괴념치 않았다. 아내나 다른 누가 그랬다면 분명 섭섭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박사였기에 그가 왜 피하는지 까닭을 알기에 아무 서운한 느낌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다. 이제 언제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자료실을 나온 정수가 본관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몇 시간 전 그가 병실을 났을 때 남박사는 이미 담당 간호사의 보고를 받았다. 어제도 그제도 벌써 며칠째 정수는 자료실을 찾고 있었다. 말리고 싶었다. 화도 났다. 그래도 말릴 수가 없었다. 어쩌면 정수가 그가 말리기를 화내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무는 햇살을 정면으로 받고 있는 남박사의 진료실이
창 밖에 쓰는 더구나 8층 아래에 쓰는 보일 리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걸음을 멈춘 정수가 그 창을 향해 웃어 보이고 있었다. 분명 웃고 있었다. 결코 망연히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었다. 움찔 몸을 피한 남박사는 그 보이지도 않을 실선을 피한 자신의 우매함보다 또렷이 자신의 실선을 의식하고 있는 정수의 태연함에 더욱 화가 났다. 도저히 돈은 참을 수가 없었다. 철저히 자각하고 있음이었다. 자신이 병실을 떠나면 곧바로 간호사가 보고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본관을 나서 자료실을 향하는 동안 내내 그 등을 노려보고 섰을 8층 창가의 실선, 다시 돌아 나올 때까지의 초조함, 또 보이지 않는 햇살의 등 뒤에 숨어 그 돌아 나오는 발길을 정면으로 쏘아보고 있을 노여움, 힘겨운 정수의 호흡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남박사가 병실 문을 열어 제쳤다. 야, 이 자식아, 너 나가. 당장 퇴원해버려. 남박사님. 그러나 정수는 퇴원했다. 남박사의 돌연한 고함에 기함을 한 건 영신이었다. 그래도 남박사는 여전히 병력 같은 고함을 내뱉었다. 내가 의사야? 내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내가 뭔데 사료실을 찾아가. 그렇게 살랐으면 왜 진작에 몰랐어? 왜? 왜? 뒤늦게 놀란 발걸음으로 들이닥친 간호사를 보자 남박사는 더욱 흥분을 사귀지 못했다. 당장 이 환자 퇴원시켜버려요. 이런 환자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어요? 환자가 제멋대로 병실을 나가도 누구 한 사람 제지하지 않을 거면 무엇하러 근무해요? 남박사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휑하니 돌아섰다. 다음은 정수 차례였다. 그에게 차례가 돌아가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치열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남박사 자신이 처음부터 패배를 예감하고 있는 전쟁인지도 몰랐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어느 만큼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남박사를 뒤쫓는 아내의 발길을 이어 난처한 표정의 간호사마저 병실을 떠났다. 정수는 알 수 있었다. 남박사의 그 서슬퍼른 분노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절대 져서는 안 되는 마지막 전쟁의 시작이었다. 반쪽의 또 다른 자신과 그 어느 쪽에도 질 수 없는 힘겨운 반쪽의 투쟁. 이렇게 지금처럼 명료하고 또렷한 의지라면 이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이라도 나약하고 비굴해진다면 그야말로 처참한 패배였다. 그때는 모든 것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다. 이겨서 깨끗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다. 돌아온 영신의 얼굴에는 망감이 교차되고 있었다. 아직 지원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지금의 심정으로는 기댈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당장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여보, 영신은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당신... 정수는 아내가 어차피 아무 말도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내의 음성은 이미 울음에 발목 잡혀 더 이상은 소리조차 낼 수가 없었다. 독해야 했다. 이 고비를 독하게 넘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비참하고 추한 기억만을 남겨줄 뿐이었다. 정수는 이빨을 악물었다. 고개를 돌려 아내의 시선도 피했다. 내 장기를 다 기증했으면 싶어. 사용 가능한 모든 장기를. 가능한 한 빨리. 여보.
올라온 울음을 삼키느라 어쩔 수 없이 새어나온 꺽 소리가 아내의 말문을 막았다. 감성의 사치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소. 어줍잖은 사신의 은혜로 무언가를 기대하는 그런 심정은 더구나 아니요. 여보, 또다시 아내가 막았다. 그러나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도 울어야 했다. 서러운 울음마저 이 악물고 참아야 할 만큼 아내는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가여웠다. 서러운 통곡이라도 터뜨려 그 억울한 슬픔을 잠시나마라도 달래게 해야 했다. 지금의 아내에게 유일한 위안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남몰래 눈물 짓느라 힘들어할 까닭은 더더욱 없었다. 다 버리고 싶소. 그리고 내 죽음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주오. 꼭 화상을 하도록 부탁하오. 결국은 성수도 한 부분을 뛰어넘고 말았다. 차마 그 부분만큼은 그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쩌라고요? 남은 우리는 어쩌라고요? 당신이 보고 싶으면 어디에서 보라고요? 절대 못해요. 절대. 마침내 영신이 정수의 품 안으로 무너졌다. 부둥켜안은 남편의 가슴을 하염없이 더듬고 흔들며 참고 참아왔던 그 쌓인 눈물을 더는 감추지 않았다. 흐느낌에 파묻힌 그녀의 음성이 다시 끊어질 듯 떨리며 저절하게 이어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그 허무는 모두 제 탓이에요. 안 돼요. 사랑해요. 제발 마지막까지 견뎌주세요. 제발, 제발요. 아내는 그의 결성을 허무의 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수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결코 허무만이 아니었다. 차라리 그렇기라도 했으면 얼마나 떳떳할까. 떨어서던 지원과 희원이 희둥그레 놀란 눈으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제는 알려줘야 할 때였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기도 했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었다. 남편은 이미 마지막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 모든 잘못은 남아있을 사람들의 것이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으면, 얼마나 서럽고 고달팠으면 마지막 남은 날들까지 괴롭고 싫었을까.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했으면 그 소중한 몇 시간마저도 아깝지가 않았을까. 좀 더 따뜻하고 정겹게,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좀 더 애정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대했더라면 저토록 쉽게 포기하려고는 안 할 텐데. 후회스러웠다.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었다. 다시 살아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었다. 정말 그녀 자신의 교만이었다. 명성이 무엇이라고,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 산란 자존심은 또 무엇이라고, 끝까지 초라하면 어떻고, 좀 부끄러우면 어떻고, 천박스러우면 또 어떤가. 술 취하면 조정하고, 귀찮으면 게으름 피우고, 고달프면 악도 쓰는 것이 그 힘겹고 지친 그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으로 웃어준 적이 있었는가. 지독한 천박으로 매달려본 적이라도 있었던가. 허상이었다. 지금껏 기다리고 바라왔던 그 모든 것은 정녕 허상이었다. 그 공허한 허상의 그늘에 속아 아깝고 소중한 인생만 덧없이 낭비한 것이었다. 병원 주차장 옆 숲속 벤치였다. 엄마, 뭐야?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허겁지겁 따라 내려온 지원이 제 어미의 흐느낌도 그치기 전에 다그치듯 소리쳤다. 엄마, 왜 그래? 희원도 이미 어두운 그림자를 눈치채고 있었다. 엄마, 뭐야? 잘못된 거야?
아니지, 어? 그렇지, 아니지. 발까지 동동 구르는 지호는 이미 굵은 눈물방울을 쏟아내고 있었다. 지원아, 희원아. 숨까지 멈춰진 듯 지원과 희원이 하얗게 굳었다. 아빠가 장기를 기증하시겠대. 무덤도 만들지 말고 모두 태워달래. 훨훨 날고 싶으시대. 서둘러 가시겠대. 자살, 안락사를 원하신대.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상태임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안락사는 아님에도 자살이란 단어 또한 사용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말했다. 엄마, 아. 지원은 두 귀를 막은 채 미친 듯이 고함쳤다. 그때 희원이 짧은 신음을 토하며 그 자리에 덜버덕 무너졌다. 희원아. 쓰러진 희원을 껴안으며 지원이 소리쳤다. 그러나 영신은 이빨을 악물고 독하게 견뎌냈다. 안 돼. 일어나야 해. 아직은 쓰러지면 안 돼. 아빠가 불쌍해. 희원아, 어떻게든 아빠의 남은 3개월을 지켜줘야 돼. 그것마저 포기하시게 해서는 안 돼. 내 잘못이야. 우리들 잘못이야. 너무 힘드셨대. 너무 외로우셨대. 그래서 남은 3개월마저 그만 버리고 싶으시대. 일어나. 어서. 어서. 영신은 자꾸만 마음이 바빠졌다. 이럴 때가 아니었다. 어서 그 사람을 만나야 했다. 그 사람이라도 있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매달려 사정이라도 해야 했다. 애원이라도 해야 했다. 그 큰 덩치의 희원을 업고서도 그녀는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했다. 장 변호사는 우선 남 박사의 방부터 찾아갔다. 언제나처럼 그에게 정수에 대한 오늘 하루의 상태를 듣기 위해서였다. 아무리 기대해도 매일매일 나빠져만 갔지만 그래도 오늘은 혹시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노크 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남박 있어? 문을 열고 들어서던 장 변호사가 오뚝 걸음을 멈추었다. 남박사의 눈에서는 시뻘건 도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꼿꼿이 제자리에 앉은 채로 두 눈을 부릅뜬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비어버린 양주병과 나머지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 다른 한 병마저 겨우 반이 남은 정도였다. 무언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분명 정수의 일일 터였다. 그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남박사를 찾았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은 분명 자기가 짐작하지 못했던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만 같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박사가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술을 마실 리가 없었다. 뭐야? 그러나 남박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장 변호사도 술병을 들어 병째 한 모금을 삼켰다. 긴장된 탓인지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술병을 든 그가 창가로 향했다. 남박사가 다시 서랍을 열어 술병을 꺼냈다. 벌컥벌컥 쉬지 않고 들이켜는 그의 눈자위로 주르륵 눈물이 굴렀다. 남박사, 장 변호사가 술병을 빼앗으려 들자 그의 거친 힘이 완강히 거부했다. 왜 이래? 그 망할 자식이. 술병을 맞잡은 장 변호사의 손에서 스르르 맥없는 기운이 빠져나갔다. 엉망으로 취한 음성이었다. 그럼에도 남 박사는 또렷한 의식을 지켜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함이었다. 그 새끼가 장기를 모두 기증하겠다네. 기어코 장 변호사는 술병을 잡았던 손을 놓고 말았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것은 죽음을 스스로 앞당긴다는 뜻이었다. 말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 한구석
우려하고 있던 일이었다. 남박사도 마찬가지일 터였다. 너무도 두려운 일이어서 서로 입 밖에 꺼내기조차 망설였던 일이었다. 그런데 기어이 이번에는 장 변호사가 쏟아붓듯 술병을 비웠다. 매일매일 저 앞 자료실에서 죽음을 연구하고 있어. 그리고 날 보고 웃어. 도와달라고, 죽여달라고. 다시 장 변호사가 남 박사의 술병을 뺏어들고 털어부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남 박사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바르르 떨었다. 그는 다시 서랍을 열고 술병을 꺼냈다. 아직 안락사는 허용 안 돼. 거친 호흡으로 알코올의 불길을 삭인 장 변호사가 장 밖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말했다. 자네마저 왜 그래? 그게 어떻게 안락사야? 그래, 살인이야. 알면서 왜 물어? 남 박사의 단호한 거부에 그 또한 거칠게 소리쳤다. 흐흐, 살인? 그래, 그것은 살인이지. 그 당연한 결론을 알면서도 도대체 난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봐, 내가 미쳤나 봐. 그렇지? 그랬다. 그것을 어떻게 안락사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분명 살인이었다. 누가 보아도 그것은 살인의 업무였다. 당연히 잊어버리고 무시해야 할 인간 최대의 범죄, 살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비단 남 박사뿐만이 아니었다. 명색이 법의 집행자였다는 부장검사 출신의 장 변호사까지 확고한 거부와 당연한 망각을 망설이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장 변호사는 마치 남 박사의 말처럼 자신도 그렇게 미쳐가는 기분이었다. 장 변호사가 강한 도리질을 쳤다. 거부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몸짓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몸짓만일 뿐이었다. 법이란 게 뭔가, 아니 법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이 뭔가. 남 박사가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독을 품는 그의 실수는 이미 굳어버린 듯 맞은편 벽을 향했고 그의 손에 들린 양수병은 전신의 분노를 담은 양 가늘게 떨렸다. 신이 성실, 그럼 자네가 집행했던 그 처벌법의 기본은 뭐야? 장 변호사는 여전히 창밖만을 내다보고 있었다. 기대 가능성 아니던가? 기대 가능성, 처해진 상황으로 보아 범죄 아닌 다른 그 어떤 행위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 행위자의 범죄는 결코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행위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결국 벌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범죄를 저지른 자식이나 아내를 아비나 남편이 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 아비나 남편의 행위는 범인 은닉의 죄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정수에게 저절로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살아있어야 한다라고 자네는 말할 수 있겠나? 난 못하겠네.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할 극심한 정신의 고통을 생각해보게. 비참하게 변해가는 육신,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는 자신, 애처로운 가족,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허무. 지금 정수는 그런 모든 갈등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네. 처참하게 허물을 써가는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정수의 고뇌를 난 이해하네. 나였어도, 그리고 자네였어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야. 어차피 자살이 범죄는 아니자는가? 아니, 그건 권리야. 종교적, 인간적 비난이나 논란은 살아남은 자들의 교만일 뿐이지. 누구라서 그 당사자의 고뇌에 버금할 수 있을 텐가? 난 정수의 권리를 존중하고 싶네.
의사이기에 앞서 친구이기에 나 또한 허명으로 감싸지 않은 발가벗은 심정으로 그 고뇌에 동감하기에 정수와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손을 지켜주고 싶네. 그 알량한 자존심이 목숨보다 소중해? 목숨, 자네, 생명을, 삶을 말하는가? 정수에게 남아있는 그것은 삶이 아니야. 생명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참한 생존의 몸짓일 뿐이야. 인생이 뭔가? 꿈이, 희망이, 내일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 아니던가? 자네와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런 우리가 감히 정수의 그 비참한 연명을 강요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언제부터 자네는 그렇게 무참히 살았는가?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자존심 아니었나? 부끄럽고 비겁하고 유치하고 더럽지 않으려고 치사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지금껏 이나마도 꼿꼿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데 자네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에게 자존심이 무너지면 무엇이 남는데? 그래, 맞아. 자네 말이 다 맞아. 그렇지만 정수의 그 결심만큼은 자네나 내가 관여할 문제가 못 돼. 그 문제로 자네와 나 또 다른 그 누구도 고심할 권리는 없어. 그게 정수의 권리라면 정수에게는 그것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어. 자살의 권리라면 당연히 조력받을 권리도 따르는 거야.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장 변호사가 등을 돌려 섰다. 고함 소리와 달리 그의 눈빛은 안타까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미쳤다는 거야. 정수의 권리는 정수의 권리일 뿐이야. 자네가 조력 운운할 이유는 없어. 그건 분명한 살인이야. 자네는 지금 엄청난 살인을 업무하고 있는 거야. 알아? 그리고 만약 자네의 업무가 업무에서 그치지 않는다면 그땐 그 누구도 자네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하지 않을 거야. 자네는 분명한 범죄로 비난받게 될 걸세. 범죄? 비난? 후후후. 이봐 장변. 자네는 지금 내가 그까지 비난이나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하하하하. 이 친구야. 그건 내 마음일 뿐이야. 내 마음의 문제이지. 그까지 비난, 범죄. 다 엿먹으라 그래. 난 이미 미쳐있어. 이렇게 미쳤는데 그 관계에 다 무슨 상관이야? 정수 그 친구의 권리가 진짜 권리인지 그 친구에게는 그 행위 말고는 다른 어떤 행위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건지 그것만이 문제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과거가 얼마나 가식적이었던가 비로소 실감했네. 난 나를 스쳐간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난 겉으로만 느끼고 아파했어. 그리고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고 스스럼 없이 큰소리쳤지만 이제 비로소 그것들이 얼마나 거짓이었나 알았네.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고통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면서도 이런 고뇌가 싫고 힘들어서 내 스스로를 속여왔던 거야. 난 그 마음을 모르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나? 난 신이 아니라 의사일 뿐이네. 난 의사의 본분만 충실하면 되네. 그러면서 사실은 가장 큰 인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해 왔던 거야. 남박, 지나친 비약이야. 그렇게까지 자책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남박사는 그의 말을 전혀 무시하고 있었다. 어떤가 장변, 이제 비로소 알겠지?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전부 유죄란 걸. 하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무죄일세. 이제 다시는 유죄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야. 그만해, 취했어. 그만 듣고 싶었다. 계속되면 장 변호사 자신마저 남 박사의 이론에 취해버릴 것 같았다. 아니, 아직 취기만 느끼지 못할 뿐
사실 벌써 취해버렸는지도 몰랐다. 그 망할 자식, 아니지, 이미 망해버린 자식. 그냥 제 놈만 갈 것이지, 왜 나는 끌어들여? 개자식, 그래도 난 무죄야. 난 책임이 없는 거야. 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당연한 의사의 의무로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조력을 하는 거야. 제 길. 또다시 술을 한 모금 털어놓은 남 박사는 이제 의자에 앉았어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대. 정수는 지금 뭐하고 있어? 지원 엄마도 그 사실 알고 있어? 그 자식 지금 병실에 자빠져 있을 거야. 제 아들놈이 쓰러진 줄도 모르고. 뭐야? 희원이가 왜? 그 가시꺼 어때? 제 아비는 죽어가고 있는데 좀 쓰러지면 어때? 아니지, 당연히 쓰러져야지. 아비가 죽어간다는데 안 쓰러지면 오히려 나쁜 놈이지. 이봐, 무슨 소리야? 후후, 이봐, 법쟁이. 자네는 변호사라고 벌써 산 사람 편드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검사라고 길길이 날뛰며 죽은 놈 편들더니. 염려 마라. 응급실에서 깨어나고 있어. 어차피 알아야 될 거. 이제는 알 때도 됐어. 지원 엄마, 그리고 이제서야 철들어 사랑을 느끼나 보더라. 정수의 포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절절히 알았겠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기댔으라도 그 잃어버린 의욕을 찾아주겠다는데 너무 늦었어. 늦었을 거야. 상 변호사는 진정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그가 그 의미를 물어보기 전에 남 박사가 다시 말했다. 장변, 내 이 자식 부를 테니 내가 혼 좀 내라. 제 놈이 꿈꾸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확실하게 알려주라고. 그 자식은 지금 살인을 교사하고 있어. 제 놈은 책임 없으니까 묵시적인 압력으로 내게 살인을 교사하고 있단 말이야. 어쩌면 난 한거불능의 상태가 되어 그 개자식이 시키는 대로 살인을 할지도 몰라. 다시 술병을 들었지만 남 박사도 더는 마시지 못했다. 기운 없이 술병을 내려놓은 그가 수화기를 들었다. 아, 나 남가상이요. 한정수. 그 판클레아틱 CA 환자 좀 데려다 주시오. 결국 정수의 의도대로 남 박사가 먼저 그 문제를 거론한 셈이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직접 입에 담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미 완전히 취해버린 남 박사는 수정 같은 처음 몇 마디를 뱉고는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고 창턱에 기댄 장 변호사가 정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 보였다. 더구나 그 이야기는 거북한 핵심을 피하느라 자꾸만 빗나가기 일쑤였다. 덩달아 정수마저 겉돌았다. 장 변호사의 애처로운 표정에도 아랑곳없이 그는 그저 실실 객석은 웃음만 흘리고 있었다. 이봐 정수, 자손이니 뭐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우리 모두 자네의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네면 돼. 자네 그 모습 하나로 족한 거야. 정수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없이 넋빠진 미소만 지었다. 장 변호사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다. 아무리 절실하고 간절한들 그만이야 하겠는가. 무슨 말로 표현한들 당사자의 절실함에 비견할 수 있겠는가. 이상적인 것 말고 현실을 생각해. 기다렸다는 듯 장 변호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정수가 말했다. 졸고 있던 남 박사도 가만히 눈을 떴다. 자네는 이젠 가난도 잊었지? 우리들 시절은 모두가 다 비슷했지만 가난, 그거 아주 몹쓸 거였어. 흔히들 말하기 좋아 가난은 죄가 아니라 그저 불편한 것일 뿐이라지만 웃기는 이야기지. 죄는 아닐지 몰라도 불편한 정도는 아니야. 아주 비참하고
나아가 인생을 망치기도 해 영원히 가슴에 남아 평생을 발목 잡히기도 하는 게 그 더러운 가난이라는 거야. 내게도 그런 더러운 추억이 있어. 추억은 아름다운 거라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야. 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쓰려. 그리고 미안하고 또 부끄러워.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은데도 그놈의 기억은 징그럽게도 쫓아다니며 내 발목을 잡아. 그게 때로는 어려움 모르고 자란 아내에 대한 콤플렉스가 되기도 했고 중학교 시절이었어. 1학년 때였는데 아버님의 갑작스런 몰락으로 고모님 댁에서 더부살이하며 학교를 다녔지. 봄서풍을 가던 날 아침에 고모님이 점심을 싸주셨는데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 난 지금도 그것이 고모님 댁의 생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에게는 엄청난 황당함이었네. 둘둘만 김밥 세 덩이를 낡은 신문지에 썰지도 않은 채 싸주셨는데 아, 이게 가난이구나, 서름이구나. 가난은 정말 비참한 것이구나. 슬픔이 이런 거구나. 배부른 생각이었고 교만한 짓이었지만 난 도저히 그걸 가지고 학교로 갈 수가 없었네. 그 비참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내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네. 그래서 기어코 그 밥덩이를 신문지째 하수도 구멍에 던져놓고 말았지. 그것도 혹여 누가 볼까 봐 뒤돌아 봐가며 잽싸게.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나? 그때부터 난 더욱 그 가난이라는 놈과 자존심이라는 놈에게 발목 잡힌 걸세. 다시는 이런 비참함으로 자존심 상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자존심까지 팽개치지는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난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네. 왜인 줄 알아? 고모님께는 미안했지만 난 한편으로 뿌듯했거든. 그날 하루 학교를 안 가는 것으로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동창생들 모두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내 그 어린 판단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이날까지 그런 꼴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건 그날의 아픈 기억 때문이야. 이제 와서 그걸 버릴 수는 없어. 그리고 희원이 지원이를 위해서도. 병원비는 안 받아? 남 박사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것도 어차피 구걸이야. 나도 아내도 그런 따위는 원하지도 않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야. 시대 흐름을 따라 가난의 기준이 달라지긴 했어도 병원비 때문에 그 정도의 가난이 이어질 정도는 물론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는 장 변호사였다. 아비로서 최소한의 도리야. 금액의 과소와는 다른 문제야. 내 생명이 정말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또 달라. 어차피 상황은 뻔해. 그런데도 그건 정말 아비로서 더할 수 없는 무책임이야. 난 그렇게 내 자손을 허비하고 싶지 않네.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어느 곳에 기부라도 하는 게 자식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하네. 미친놈. 감상적이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임마, 내가 더 감상적이다.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개자식. 어느새 술이 깼는지 남 박사가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게 존귀한 인간의 생명 어쩌구 하면서 그게 바로 감상적인 사치야. 당사자를 생각해보아. 정해진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는 그 초조함.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과는 달라. 정해진 것과 정해지지 않는 것의 차이. 기다림과 우연함.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망연히 죽음의 사실만을 기다려야 한다면 자네들은 다를 것 같나?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몰골, 지쳐가는 가속, 점점 더해지는 고통, 그렇게 끝까지 비참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어? 누구라서 그걸 강제할 거야? 정말 인간이 존귀한 거라면 죽음 역시 존귀하게 맞이할 권리가 있어. 태어난 건 자유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죽음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어. 더구나 뻔히 보이는 비참함의 가중일 뿐인 날들을 인내하라면 그건 차라리 고문이야. 날 고문하지 마. 날 마지막까지 구속하지 마. 자유롭고 싶어. 해방되고 싶어. 죽음의 초조함에서, 초라함의 슬픔에서 내가 지키고 싶은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 정수의 뺨일로 굵은 물방울이 주르르 흘렀다. 남 박사, 내 장기 기증받을 사람이나 알아봐줘. 빌어먹을. 고개를 떨군 남 박사가 그 노여운 욕설을 끝내 마사하지 못했다. 그냥 팽개치듯 버리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네. 그런 아픈 추억들 때문에라도 이 세상에 별로 미련은 없어. 그래도 자네들 같은 고마운 친구, 좋은 아내, 착한 자식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하늘이 고마워서 죽어갈 건 다 죽어가려는 걸세. 잊혀지고 싶네. 나 또한 잊고 싶고. 더 이상 비참해져서는 안 되었다. 흐느낌을 채 사귀지도 못하고 놀란 지원과 희원을 데리고 나간 아내. 어쩌면 지금쯤 쓰러진 지원을 붙잡고 더더욱 서러운 통곡을 터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희원일지도 모른다. 지원은 이미 어느 만큼이라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희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덩치는 컸어도 마음이 여린 녀석이었다. 이제 희원의 그 해맑은 미소도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감추려고야 하겠지만 감춰지지 않을 그 슬픈 미소. 아비로서 더없이 못할 짓을 한 셈이었다. 더 이상 죄짓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슬픔을 오래 끌어서도 안 되었다. 행여라도 아비의 추한 모습이 기억되어 어린 가슴에 상처가 된다면. 아무도 더 이상은 말이 없었다. 남 박사는 다시 눈을 감았고 장 변호사는 창밖의 불빛만을 멀거니 지켜보고 있었다. 정수가 기운 없는 몸을 일으켰다. 그래도 그 둘은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12. 소령은 먼저 두려움이 앞섰다. 뜻밖의 걸려온 전화. 상대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보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 예감에 두려웠던 것이다. 만나달라는 부탁에 스스럼 없이 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었다.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는 것이 조금은 자존심 상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에 대한 궁금함이 앞섰다. 커피를 미리 시킨 것도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한 여인이 커피숍에 들어왔다. 적당히 큰 키에 알맞은 몸매, 차분한 눈빛이 한눈에 보아도 이지적인 미인이었다. 그러나 밝은 꽃무늬 블라우스와 연한 갈색 스커트의 화사함과는 달리 그 여인은 초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소령은 그 여인이 분명 그의 아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어 번 실내를 훑둘러본 여인이 저만큼 떨어진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흘끗 계산대 쪽의 시계를 확인하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 약속 시간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소령은 잠시 망설였다. 자꾸만 괜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았다. 그렇게 유치한 신경전을 별만치 한가롭지도 않았지만 여인의 자태에서
도무지 적이나 시기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소령 씨? 다가간 소령이 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영신이 먼저 물었다. 소령은 그 물음이 조급함보다는 상대에 대한 배려로 느껴졌다. 예.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김영신이에요. 한정수 씨 처입니다. 자, 앉으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한 만남이었다. 가까이에서 본 영신은 더욱 눈부셨다. 선한 눈매와 반듯한 이목구비의 빼어난 미인이었다. 유일한 흠이라면 차갑지 않으면서도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몸에 밴 교양의 단조로움이었다. 죄송합니다. 워낙 정신이 없어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신은 분명 소령을 보았었다. 하지만 설마 그녀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지나치기만큼 평범했고 예상보다 너무 젊다고 생각되었다. 나이가 어리기보다 그녀의 눈에 비친 소령은 남편을 위로해 줄 정도의 원숙함을 지니고 있지 않아 보였다. 영신은 그런 실망감을 힘들게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일로? 한 선생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철없음일까? 그녀의 한 선생님이란 표현도 그랬지만 스스럼 없이 염려를 나타내는 태연함에 영신은 순간 당혹감을 느꼈다. 그러나 소령이 당돌하기보다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영신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제가 너무 주제넘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뒤늦게 소령은 자신의 일방적인 성급함을 깨우쳤다. 상대는 그 사람의 아내이다. 아무리 염려스러워도 내가 나설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소령은 진정 죄스러움에 살며시 고개를 숙였다. 영신은 가볍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지금은 무조건 그녀에게 매달려야만 했다. 잘은 모릅니다만 남편을 얼마간이나마 편안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소령은 조금씩 긴장해 가고 있었다. 그녀의 진지함과 차분함도 그랬지만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두려움에 뭐라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남 박사님께 대략 이야기 들은 정도입니다. 같은 여자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제주도 호텔 이야기는 남편의 눈빛으로 그냥 알았습니다. 결코 추궁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소령은 어쩌면 중요한 본론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만 주변을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말씀하세요. 영신은 비로소 그녀에 대한 남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상대에 대한 배려에 익숙했다. 소령은 이것이 총명함이나 몸에 밴 경험이라기보다 타고난 전성으로 여겨졌다. 그녀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고운 전성을 가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영신은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행히 때마추어 종업원이 차를 주문받으러 왔다. 소령이 커피를 주문하자 영신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느 겨레 여름은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었다. 사람들의 소매가 눈에 띄게 길어졌다. 영신은 문득 서늘한 한기를 느꼈다. 종업원이 가져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영신은 다시 한번 숨을 가다듬었다. 절 좀 도와주세요. 그이가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혹시 무슨... 소령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진작부터 느꼈던 그래서 떨쳐내고 싶었던 불안이었지만 결국 현실로 찾아오고 만 것이다. 그것을 피하려고 서둘러 떠났던 것인데.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췌장암이에요. 소령은 췌장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막연하게 암이라면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상황을 완강히 거부하고 싶었다. 수술은 안 되나요? 요즘은 수술로 완쾌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사실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희망에 대한 기대일 뿐이었다. 영신은 씁쓸한 심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성급한 대꾸에서 감추지 못하는 사랑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자신만이 사랑할 자신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여인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한편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열정이 부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죄송해요. 소령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걱정해 주시니 오히려 고맙네요. 이미 수술 단계는 넘었어요. 이제 3개월도 채 못 남았습니다. 벌써 소령의 눈에는 눈물이 그릉그릉했다. 소령 씨, 그에겐 편안한 위안이 필요해요. 살고 싶은 의지를 키워갈 기댈 곳이 필요해요. 벌써 장기 기증을 입에 담고 있어요. 죽음을, 안락, 아니 자살을 생각하고 계세요. 도와주세요. 차마 나오지 않는 말을 꺼내느라 영신은 바쁘게 말했다. 자살이라는 표현은 정말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발가벗겨진 심정으로 털어놓고 말았다. 남편의 의지처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고 이제는 그 여인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지옥감. 그러나 지금 그런 한가한 욕심에 매일 때가 아니었다. 알면서도 영신의 눈에서는 서러운 눈물이 흘렀다. 그것이 빼앗김의 지옥 때문인지 얼마 남지 않은 남편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인지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서로를 외면한 채 두 여인의 서러운 이야기가 한동안 이어졌다. 소령의 외면은 자신의 눈물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였고 영신의 외면은 처참한 눈물을 보이기 싫은 수치스러움 때문이었다. 영신이 핸드백 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언짢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처음 준비할 때는 솔직히 교만한 마음도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진정 교만이 아닙니다. 진심이었다. 영신은 그녀의 열정과 선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울 뿐 질투와 자존심 따위는 그녀의 선한 열정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소령은 잠시 혼란에 빠졌다. 천만 원이에요. 그이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소령 씨, 그 고운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지금의 심정으로는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너무 많은 것도 교만일 것 같아 이것만 준비했어요. 그래도 많네요. 소령이 어렵게 겨우 말했다. 억지스런 미소까지 지으며 단 며칠이라도 그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이와의 시간에 쓰셔도 좋고 아무튼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소령은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아니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소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녀는 자신이 벌거벗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 외로운 여인에게 이나마는 져주어야 할 것 같았다. 정말 고마워요. 그럼 언제 와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전 상관없어요. 편리한 시간이 오후 6시쯤이 좋겠어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비우겠어요. 예, 그러세요. 미안해요. 전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신은 몹시 난산 표정으로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알아요. 전 괜찮아요. 영신은 잠시 지금 누구의 상처가 더 클까를 생각했다. 그러나 설핏 자신은 상처받지 않은 듯 싶었다. 소련과 달리 그녀는 벌써 처음과 달리 편안한 위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남편의 그늘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성당이었다. 평생토록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그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었는지 비로소 절감했다. 작은 연못 속에 비친 성모 마리아상, 그 말없는 석고상이 지금 그의 힘겨움에 더없는 위안이 되었다. 저만치에서 신부가 그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남박사는 피우고 있던 담배를 얼른 비벼 껐다. 젊은 신부였지만 왠지 모를 경외감이 일어서였다. 안녕하세요. 신부는 스스럼 없이 밝은 웃음을 보내왔다. 예, 안녕하세요. 저... 그냥 지나치려는 신부를 향해 남박사가 약간 멈칫거렸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의아해하던 신부가 다시 웃음을 머금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아닙니다. 그냥... 남박사는 몹시 민망한 눈빛을 지었다.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세요? 신부는 남박사의 어두운 표정에도 불구하고 밝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예.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도 밖이 더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신부가 남박사의 옆자리 돌턱 위에 조용히 앉았다. 저 고해 성사는 어디서 하지요? 흘끗 돌아본 신부가 빙그레 웃었다. 왜요? 고해 성사를 하시고 싶으세요? 예. 신자신가요? 아닙니다. 신자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저에게 하십시오. 예? 신부의 태연한 대꾸에 오히려 남박사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신부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맑은 눈을 고정시킨 채 말을 하고 있었다. 해보세요. 바쁜 재촉은 아니었다. 남박사에게는 분명 나약한 용기에 대한 격려로 들렸다. 장소야 아무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느님은 알 수 있는걸요? 허허허, 살다 보면 난처한 일도 많지요. 신부님, 이번에는 그 신부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전 지금 살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그것을 음모라고 말합니다. 살인 음모요. 그분은 법조계에 계시나 보죠? 예, 그런데 어떻게? 허허허, 일반 사람들이야 그런 표현을 안 쓰지요. 그냥 사람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짐작해 본 겁니다. 예. 그래, 어떤 살인입니까? 마음의 살인입니까? 육신의 살인입니까? 정말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 말입니다. 그래요? 믿지 못했음일까? 신부는 아무런 동요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말이 먼저 앞섰으니 실행하지 못할 살인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남박사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도 제 친구입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죽일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자꾸 내게 살인을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이게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턱없는 남박사의 흥분에도 신부는 여전히 편안한 음성을 지켰다. 그런 모습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의연함인 것 같다.
남박사는 스스로 부끄럽고 또 부러웠다. 그의 어연함이 자신에게도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터였다. 신부도 같이 침묵을 지켰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했다. 전 의사입니다. 얼마 전 난 내 입으로 친구에게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췌장암인데 친구만 아니었어도 자신은 없지만 수술이나 한번 해보자는 무책임한 말조차 하지 못했을 정도로 끝까지 간 상태였습니다. 본래 그 췌장암은 발견이 제일 늦은 놈이긴 합니다만 내 판단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지만 틀림없는 암이었습니다. 이제 3개월도 채 못 남았지만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절 보고 제 놈을 좀 도와달랍니다. 안락사를 원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안락사라 말할 수 있으려면 신부는 난처한 남박사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때의 장 변호사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내게는 살인이시오. 의식 없는 뇌사 상태가 아니라 살아서 말하고 움직이는 생명이니까요. 차라리 뇌사라면 그래서 가족이 안락사를 요구한다면 난 절대 거부했을 겁니다. 나라도 붙잡고 지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살인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살인이죠? 그럼 하면 안 되는가요? 글쎄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게 법이죠. 하느님의 법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모두 마찬가지군요. 안락사는요? 물론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지요. 신부가 이번에는 훨씬 또렷이 말했다. 그것은 확신에 가까운 음성이었다. 그렇죠? 안락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살인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안락사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100만분, 1000만분의 일은 돌아올 확률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살인은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로 둔다는 것은 잔혹한 고문일 뿐입니다. 하느님이 무엇하시는 분입니까?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슬픔에서 벗어나고 위안받게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해방과 평화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독단입니다. 아무리 신의 전능이라 해도 그 친구에게 기적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요. 오히려 줄어들 뿐입니다. 그래도 안 됩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그 순간은 인간에게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다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느님 아닌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간절히 갈구하는데도요? 그래도입니까? 불가에서는 마지막 고통에서 헐떡이는 생명은 차라리 빨리 끊어주는 것이 자비라고도 합니다. 그런 자비의 마음도 없습니까? 그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갖도록 권해 주십시오. 평화라고요? 신부님, 사형수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집행 날짜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도 결국은 불확정 속에서 참회하고 귀의하고 가느다란 기대 속에서 진정 버릴 수 있기에 그날의 죽음에는 담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처음부터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변해갑니다.
육신은 추하게 일그를 들고 고통은 갈수록 더해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처로움은 날이 갈수록 갈갈이 가슴을 찢고요. 그래도입니까? 남박사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미 신부는 분명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의 입에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처음부터 누구와 상의하고 대답을 듣기 위한 발걸음은 아니었다. 이미 결심은 하고 있었다. 시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법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 그 시기마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에 또한 다름 아닌 친구라는 사실에 약해지는 마음을 위안받고 싶었고 혹여 기적은 없을까 스스로를 속여보았을 뿐이었다. 신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내 기적은 없었다. 역시 처음부터 없는 것이었다. 확인하려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젠 스스로 확인한 셈이었다. 신부의 대답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대답으로 확인한 것이었다. 남박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귀의하고 싶었다. 정수를 보낸 뒤 꼭 다시 찾아오리라 생각했다. 신부의 말 없는 시선을 뒤로 하며 남박사는 성당을 떠났다.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그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긴 것 같아서였다. 굳이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려는 아내의 행동이 석연치 않았는데 역시 그랬다. 아내가 나가고 몇십 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정말 꿈처럼 나타났다. 그 봐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셨어요? 그녀는 마치 어제도 들렀던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병실로 들어섰다. 손에는 하얀 안개꽃 한 다발을 안은 채 어제 나눈 이야기를 이어서 하듯 자연스레 말했다. 조금 불편한 정도라더니 입원을 다 하세요? 내가 그랬던가? 허허허허. 등달아 정수도 어색함을 잊었다. 또 거짓말 하시네. 뻔히 기억하시면서도 모르는 척. 허허, 그래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알고? 피, 제가 그것도 모를까봐요. 하느님이 가버려서 왔어요. 분명 아내였다. 아내는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모르는 척 내색하지 않은 것이다. 정수는 자신에 대한 아내의 따뜻한 배려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고 서운했다. 두려운 건 아내의 냉정한 인내였고 서운한 건 그런 냉정의 밑바탕에 깔린 이미 포기해버린 그 마음이었다. 정수는 설핏 혼자 웃음을 흘렸다. 자신에게 그토록 이기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게 새삼 유치해서였다. 소령도 그 웃음을 놓치지 않았지만 모르는 척 외면했다. 외출할 수 있으세요? 소령이 먼저 말을 이었다. 정수도 애써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모르는 척 그녀의 말대로 정말 하느님이 가버렸는 정도로 넘기려 했다. 왜요? 또 그러신다. 요는 빼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 왜? 이제는 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지함과 천진스러움이 정수의 마음을 밝게 했다. 외출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젠 해가 지면 제법 선선해요. 그래? 그럼 우리 나갈까? 옷은 어떤 게 있어요? 글쎄, 아마 옷장에 면바지와 셔츠가 있을 거야. 점퍼와 양복도. 제가 고를게요. 그녀는 몇 벌 되지도 않는 옷을 한참 동안 뒤적이며 이것저것 골랐다. 잠시 후 그녀가 골라온 것은 흰색 일색의 면바지와 셔츠 그리고 점퍼였다.
하얀 양말과 운동화까지. 왜 전부 하얀색들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보세요. 소령은 그때까지 손에 들고 있던 하얀 안개꽃다발을 뒤늦게 내밀었다. 그 안개꽃을 포함한 하얀 종이 사이에는 역시 하얗게 포장된 얇은 무엇인가가 꽂혀 있었다. 이건 뭐야? 풀어보세요. 소령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머플러였다. 정말 구름처럼 하얀 머플러였다. 그녀는 그날 무심코 대답했던 정수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때가 이르긴 해도 목에 걸치기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 그럼요. 마음에 드세요? 어, 마음에 들어. 정수는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의 마음 속에 정말 그런 훨훨 날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날 수 있을 것도 같은 기분이었다. 어, 그런데 얼굴이 너무 까맣게 변해서 안 되겠어. 이건 다음에 입을 테니 오늘은 다른 옷으로 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잘 어울릴 거예요.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녀의 말을 들어야 했다. 정수는 그녀가 권하는 대로 오로지 그 하얀 머플러를 위해 온통 하얀 계열 일색의 옷들을 입었다. 거울은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령은 기어이 괜찮다는 탄성으로 우겨대며 거울을 내밀었다. 어때요? 괜찮지요? 나쁘지는 않았다. 아니, 괜찮았다. 검게 타들어간 낮빛도 오늘은 조금 밝아 보였다. 매우 흡족했다. 오, 괜찮군. 그거 봐요. 제 말이 맞다니까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렇게 그녀를 따라 나섰다. 사실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아내의 뜻인 듯도 싶었고 또 소령의 자연스러움에 끌려 엉겹결에 따라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독특한 맛이었다. 그 누구라도 그녀의 편안함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소령은 또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날처럼 쉴 새 없이 떠들며 웃어대도 그때와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 오늘은 매번 대답을 원하는 수다라는 것이었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글쎄. 그 고약한 인상의 아저씨가 하는 포장마차예요. 괜찮죠? 어, 그렇게 해. 왜 거기를 가는지 아세요? 글쎄. 기억 안 나세요? 그날 그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제 이름은 기억할 수 있겠는데 얼굴은 한 번 더 봐야 기억할 수 있겠다고요. 그랬나? 예. 그럼 가보지. 그런데 뭐하게? 왜요? 선생님은 저와 선생님이 다른 누군가에 기억된다는 게 싫으세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느 때부터는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선생님은 아닌가 봐요? 추억? 후후후. 예, 추억요. 전 아무리 아픈 기억도 세월이 지나서 추억이 되면 모두 아름답던데요? 선생님은 정말 아니세요? 어. 왜요? 전 이해를 못하겠네요. 추억이란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좋던데. 아마 열정이 있어서일 거야. 열정요? 어. 그러고 보니 전 열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도 모르는 그런 건 아시면서 선생님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어, 열정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나 있는 거야. 그래서 열정이 아름다운 거고. 선생님은 마음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후후, 그런가 보지 뭐.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보다 백배 천배 더 아름다운 걸요. 그래 보여? 예. 후후, 잘못 보았겠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벌써 사그라졌나 보지 뭐. 하지만 아마 처음부터 없었을 거야. 내 천성은 처음부터 열성이 있기에는 너무나 나약했어. 아니에요. 선생님께도 있어요. 분명 있어요. 어쩌면 선생님이 너무 천대를 해 화가 나서 가슴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숨어있는지도 몰라요. 꺼내세요. 아니야, 없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증해요. 그래? 후후후. 하지만 그래도 이미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소령도 정말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말을 붙여보아도 그는 도무지 다가오려 하지를 않았다. 저만큼 멀찍이 서서 그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것은 체념도 오기도 아닌 무심이었다. 해탈의 무심이 아닌 이미 다 잃어버린 공허의 무심 그것이었다. 소령은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알았다. 처음부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움직여볼 수 있을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소령은 더 이상 아무런 손짓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 텅 비어버린 공허마저 상처낼 뿐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포장마차의 사내는 정수와 소령이 다시 자신을 찾아주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한참 동안 껌뻑이던 두 눈을 거친 팔뚝으로 비빈 뒤 사내는 비로소 큼지막한 미소를 보내왔다. 하하, 한 번은 더 들르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반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허허, 잘 오셨수. 정말 잘 오셨수. 이제는 제 얼굴 영원히 기억하시겠죠? 그럼요. 내 죽어도 기억할 거요. 이소령님, 하하하하. 정말 유쾌한 모양이었다. 사내는 연신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결국 인간의 정의란 그런 것이었다. 주고받음을 떠나서 사귐의 오름이나 짧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으로 만나 함께 호흡하다 정이 들면 더불어 고락도 나누고 기다리고 반기고 보내는 것이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렇게 소담하게 살다가 미련이 남더라도 때가 되면 보내는 것이었다. 아둥바둥 아무리 붙잡으려 애쓰고 매달려도 이미 정해진 갈 길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오늘은 뭐 주실 거예요? 허허, 글쎄, 뭐든 말만 하시오. 내 몽땅 다 줄이다. 그럼 전부 다 줘보세요. 허허, 그럽시다. 우리 한 선생님은요? 염려 마시오. 어제는 그년의 민물장어 장사가 안 나와서 내 속이 다 탔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인연이긴 한 모양이요. 오늘은 그년도 나왔고 한선생도 오셨으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멋지게 구워드릴 것이니. 사내는 이제 더는 민물장어를 사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이미 죽음이 거의 드리워진 육신도 그랬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있었다. 아니, 이미 버린 것처럼 보였다.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 그 공포를 버리려다 정말 모두 다 버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공포만이 남아 미처 그 아득한 공포의 두려움을 다른 이들이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 보였다. 사내는 자꾸만 석쇠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뻘건 고기에서 나는 연기 위로
자신의 두 눈을 들이밀었다. 그래 보아야 두 눈만 메울 뿐 고기 구워지는 것은 더욱 보이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정수와 소령이 일어설 무렵이었다. 소령이 핸드백 속의 무엇인가를 조심스레 꺼냈다. 하나는 고운 리본이 달린 포장된 작은 상자였고 또 다른 하나는 도톰한 흰 종이봉투였다. 선생님, 아직 사모님께 그 선물 못하셨죠? 어, 그런데 그건 왜? 이거 오늘 저녁에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선물하시고 싶었던 진주 반지와 목걸이에요. 순간 정수는 알 수 있었다. 결국 아내는 자신이 못한 일을 모두 한꺼번에 해준 셈이었다. 소령에게도 어떤 대가는 아니지만 꼭 무엇인가 주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진정 아내가 고마웠고 소령 또한 고마웠다. 그 고운 마음들을 거절할 수 없었다. 정수는 그녀가 내미는 작은 상자를 말없이 받았다. 그녀가 다시 흰 봉투를 내밀었다. 쓰고 남은 돈이에요. 가지고 계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일 하세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 현금 카드를 같이 만들었어요. 그건 안 돼. 낮은 음성이었지만 단호했다. 소령도 움찔 놀라 처음으로 낯빛이 굳어졌다. 아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 짐작하지만 나도 소령이에게 꼭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 다만 못했을 뿐이야. 그렇지만 못하는 그것마저 깨름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 이제 이렇게 돌려주면 깨름직하게 될 거야. 물론 나쁜 뜻이 아님을 소령이도 알겠지만. 그럼 선생님 절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 정수가 뒤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선생님은 제게 한 번도 그걸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이젠 보여주세요. 그럼 저도 사랑으로 믿고 앞으로 선생님 사랑하는데 그 돈 쓸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직 한 번도 제 이름을 곱게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절 딱 한 번만 꼭 껴안으며 소령아 하고 불러주세요. 그녀는 어린아이였다. 조금 전 낯빛을 한번 굳힌 것 외에는 그토록 많은 말을 하고 들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한결같이 환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러나 지독히 속이 깊고 외로운 여자였다. 하하하하, 그거 보기 좋겠소? 한번 해보슈. 내가 박수 칠 테니. 하필 이럴 때는 그 흔하던 손님도 한놈 없누 그래? 허허허허. 사내가 그답지 않은 농담까지 하며 껄껄 웃었다. 어서요. 그래야 제가 이 돈으로 선생님 뜻대로 쓰죠? 내 뜻대로라니. 선생님이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 같이 저녁도 먹고 선물도 하고요. 우선은 함께 오셨던 김계장님, 또 여기 아저씨, 또 하여간 남박사님께 여쭤보면 많겠죠 뭐. 물론 그 중에 절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고요. 괜한 짓을 생각하고 있구먼. 염려 마세요. 선생님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분들에게서 사람 냄새를 맡고 싶어서 그래요. 그녀는 정수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다. 정수도 그녀의 말에 더 이상 어쩌지 못했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그녀의 섬세함이 새삼 놀라울 뿐이었다. 그럼 됐죠? 자, 어서요. 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수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그의 품에 가슴을 기대고 다시 한번 보챘다. 어서요. 아니면 저 당장 그냥 갈래요. 어서 하시오. 벌써 보기 좋소. 허허허. 포장마차 사내가 박수를 치며 하늘을 향해 크게 웃어 제쳤다.
정수는 그녀의 등 뒤로 손만 맞잡으면 되었다. 그래, 소령아. 정수가 마침내 그녀를 가슴 깊숙이 끌어안았다. 핑,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이 만남을 끝으로 이 남자는 더욱 서두를 것이다. 마치 그녀 자신이 이 따뜻한 남자의 생명을 재촉한 것도 같다. 다시 볼 수 없는 현실의 아득함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저 잠시 스쳐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토록 서두르며 기억하려 했는데, 미처 추억이 연결기도 전에, 기억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이렇게 가버리는 것인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 이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체온, 다시는 맡을 수 없는 냄새, 다시는 대하지 못할 감촉. 그녀도 귀엽고 떨리는 어깨를 어쩌지 못했다. 정수는 다시 한번 가슴을 애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또 한 사람에게 기억되는구나. 또 한 사람의 추억에 상처를 남기는구나. 또다시 아침이 밝아왔다. 일요일이었다. 어젯밤부터 병실을 지킨 희원은 제 키보다 짧은 소파에 몸을 눕혀 고단한 듯 잠들어 있었고, 아내 영신은 침대 한 모서리에 머리를 파묻은 채 흐느낌 같은 숨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정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실은 마약이나 다름없는 진통제에 의지한 채 몽롱한 수면으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다. 아내는 정수의 그 잠든 시간에도 줄곧 머리 곁을 지키고 있었다. 퀭하니 움푹 들어간 눈과 바짝 여윈 얼굴이 그 힘겨움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물론 아내의 입장에서야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더한 고통을 감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한순간이라도 함께 있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남겨야 하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의 입장인 남편의 심정은 그렇지가 않았다. 평생을 몸고생 마음고생 고생만 시키다가 이제는 남은 여생마저 책임지지 못하고 자식이란 짐까지 떠맡기는 것도 죄였는데, 거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병수발이란 이름으로 진저리가 처지도록 고통을 가하자니 오히려 남은 숨이 거추장스러웠다. 말은 없었지만 아내의 심정은 더 절절할 것이다. 혼자가 된다는 것, 혼자 남아야 한다는 것, 그 두려움의 깊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어두운 것이다. 그 지독한 두려움에 뼈에 사무치는 고독까지 외로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아니, 외로운 사람도 다른 이의 그것은 모르는 것이다. 하물며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눈을 마주하고 함께 숨쉬면서도 그 지독한 외로움에 남모르는 눈물을 짓는 것인데, 텅 비어버린 자리, 채워지지 않는 공간에서의 고독이란 당해보는 그 사람만의 뼈저림인 것이다. 같은 처지의 누구라도 저마다의 느낌과 제각각의 추억이 다른데 어찌 절절히 공감할 수 있겠는가. 그나마도 비슷한 처지여서 비록 거치나마 감사하나준다면 조금은 위로가 되겠지만, 그것도 순간일 뿐 영원한 건 아니다. 결국 인간은 함께하던 그 누구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평생을 짊어져야 할 고독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물론 아내보다야 덜하겠지만 자식들은 또 어떤가. 이제는 늙은 손에 이끌린 어린아이만 보아도 콧등이 시릴 텐데, 이웃집 빨래줄에 널린 와이셔츠의 하얀 김만 보아도 가슴이 아릴 텐데, 더구나 두 아이는 또 다른 사랑에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것 같던데, 그 사랑에 눈 떠도 아비를 잊기까지는
맞선이나 약혼, 결혼 등의 수많은 절차를 거치며 매번 제 서름에 눈물 지어야 할 텐데 정순은 생각하면 할수록 살아 숨쉬었다는 자체가 모두 죄인 것만 같았다. 떠나고 싶었다. 어서 어서 떠나고만 싶었다. 여보, 잠꼬대였다. 아내는 잠결을 쓰도 서러운 흐느낌을 그치지 못했다. 아려왔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려왔다. 정순은 온몸이 굳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진작부터 어깨 쪽지가 베겨왔지만 아내의 잠이 깰까 보아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틀 전에 소령에게서 받아온 그 진주 반지와 목걸이가 들어있는 보석 상자가 침대 밑에 있었던 것이다. 정수는 자꾸만 망설였었다. 분명 아내는 울기부터 할 텐데 마지막 선물인가 싶어 미처 포장지를 뜯기도 전에 눈물부터 쏟을 텐데 차마 전해줄 수 없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웠다. 이러다가 어린 희원이 보는 앞에서 실려라도 할까 염려되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것보다는 아내의 짧은 수면이 더 소중했다. 그러나 아내는 정말 그 짧은 수면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눈을 떠야 했다. 링거병을 든 간호사가 신새벽부터 거친 노크를 한 것이었다. 정순은 화가 났다. 참을 수 없이 우라가 치밀었다. 남 박사 오늘도 나오는 거요? 새벽 졸음을 참아가며 야간 근무를 해온 간호사에게 정순은 퉁명 스런 음성으로 말했다. 예, 오늘도 나오신댔어요. 눈치 없는 간호사는 그래도 상냥한 미소를 지었다. 당직은 아니죠? 예, 그래도 제 시간에 나오실 거예요. 그럼 주사는 나중에 맞겠소. 여보? 예? 안 돼요. 맞으셔야 해요. 간호사보다 영신이 먼저 나섰다. 그러나 정수는 아내를 무시했다. 약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남박사와 상의해서 처방을 바꿀까 하니 그리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미 돌아놓은 정수의 등에 대고 간호사가 말했다. 괜찮을까요? 영신의 걱정스러운 음성에 뒤이어 간호사의 상냥한 대답이 따랐다. 예,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안 맞는데요? 간호사가 나가자 영신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별건 아니야. 조금 거북해서. 어떻게 거북한데요? 그냥 조금. 희원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정수와 영신은 희원이 잠에서 깰까 봐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할 수 있음이 정수에게는 다행이었다. 영신 또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이별 앞에서도 이미 대화를 잊은 지 오래였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다른 아픔을 건드리지 않기 위함이었다. 남 박사는 변함없이 제 시간에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정수와 나란히 창가에 선 영신도 남 박사의 승용차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에 대한 염려로 공휴일까지 병원에 나오면서도 남 박사는 정수와의 만남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수는 그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어쩌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일요일이니 진료도 없을 터이고 응급수술이 있다 한들 이미 링거 주사를 거부해 놓았으니 무슨 연락이 올 것이다. 이제 즐겁지 않은 마지막 승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남 박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영신은 몹시 불안해했다. 벌써 약효가 떨어질 시간이었던 것이다. 정수는 아직 견딜만 했다.
이미 온몸에 젖어 있는 마약 성분이 그 고통을 둔화시킨 덕택이었다. 어쩌면 남박사도 그것을 알기에 연락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신도 남박사를 직접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남박사가 질 수밖에 없었다. 때로는 고통이란 당사자보다 지켜보는 이가 더한 것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의사이고 친구인 입장에서야. 점심 무렵을 못 넘겨 간호사가 정수를 찾아왔다. 남박사가 오란다는 전갈이었다. 하얗게 굳어지는 영신을 애써 무시한 채 정수는 퇴연을 가상했다. 남박사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각오했는지 모른다. 직접 찾아오지 않고 간호사를 보내 자신의 방으로 오라는 것을 보면 분명했다. 정수는 아무 일도 아닌 듯 정말 단순한 상담인 것처럼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도 어쩔 수 없는 거친 숨을 내뱉고 말았다. 영신은 그 한숨 소리에 땅이 꺼지는 듯한 심정이었지만 희원은 아직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다. 왜? 약이 어떻게 안 맞아? 남박사는 태연스레 물었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이렇게 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준비를 위해 지금껏 시간을 끌어온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완전하게 태연한 건 아니었다. 의자에 꼿꼿이 앉으려고 애쓴 자세가 그랬고 자꾸만 흔들리는 시선이 그랬고 태연을 가장한 굳은 음성의 가는 떨림이 그랬다.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은 채 움직일 줄 모르는 두 손도 그랬다. 정수는 그의 불편한 시선을 고려해 의자를 창 쪽으로 돌려 앉았다. 매주 쉬지도 못하고 고생이 많구나. 구토가 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불편해? 장 변호사도 요즘은 병실에 통 안 오던데 내게는 들러지? 창가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어. 아직 부종은 없을 텐데. 요즘도 술 자주 마셔? 지난번같이 그렇게 폭주는 하지 마. 특별한 거부 반응은 없을 거야. 링거 그대로 맞아. 서로가 자신의 말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언제 우리 셋이서 함께 술 한잔 하자. 다른 약재는 모두 링거로 함께 투약 중이야. 남박사의 음성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이 될 테지만 나중에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편할 거야. 어떻게 안 맞아? 어떻게 거북해? 기어코 남박사가 먼저 고함을 터뜨렸다. 결국 정수의 냉정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 저녁은 어때? 정수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았다. 처음 그대로의 무표정한 표정 하나 변치 않는 채로였다. 그래 잘났다 잘났어. 그래 송별주 하자. 내가 예수냐? 최후의 만찬이야? 망할 자식.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치던 남박사가 허물어지자 정수도 말을 그쳤다. 거친 남박사의 숨소리가 작은 방 안에 메아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고요가 돌아오자 정수는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마지막 발악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벌써 데메로를 근육주사도 아닌 링그호스를 이용한 혈관주사로 사용하더구나. 그만큼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야기겠지. 아직 2개월이 훨씬 더 남았는데도 말이야. 자넨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았어. 실수는 아니겠지만 5개월씩이나 본 것은 자네 욕심이었고 아내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되었어. 그래도 그걸 잘 이용하면 아주 괜찮겠더군. 요즘 얼마씩이나 사용하나? 반 앰플쯤? 아니면 그쯤이겠지?
그럼 그 선업에 대략 2, 3앰플 정도면 충분하겠군.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그걸 직접 내 링거스에 주사하면 아무런 고통도 없겠는데. 뭐라고 말을 꺼내려는 남 박사에게 정수가 한 손을 들어 제지시켰다. 그의 너무도 싸늘한 태도에 남 박사는 뻔히 알면서도 다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면 진정작용이 아주 강해서 심장의 박동이 저절로 멈춰질 것이고 그로 인해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끊어지면 불과 단 몇 초 만에 무산소증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날 것이네. 그 경우 사인은 심장마비가 될 것이고 이미 말기 환자의 당연히 예상된 죽음 앞에 의혹의 시선을 보낼 리도 만무할 것이네. 더구나 만에 하나 지원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아니 알았더라도 자네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네. 혹여 문제가 생겨 부검을 한다 한들 이미 진작부터 대미로를 사용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설령 혈중 함량에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성분으로 인정될 것이야. 또한 링거허스의 주사바늘 흔적도 이미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해오고 있었으니 누구도 그것으로 어처지는 못할 것이네. 야! 아직 안 끝났어. 열띤 고함과 싸늘한 음성이 한꺼번에 부딪혔다. 이번에도 남 박사가 질 수밖에 없었다. 열과 냉의 부딪힘은 대부분 냉의 승리였다. 단 그 방법은 내 심장이 특별히 강한 경우 실패할 소지가 있지. 물론 기대하기 힘든 경우지만 말일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네. 그건 자네들이 흔히 KCL로 표기하는 포타슘 칼륨을 사용하는 방법일세. 필요한 양은 20cc가 조금 넘는 정도면 되고 사용하는 방법과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 경우에는 진행 과정에서 심장이 진정되어 박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심장의 박동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해 잠시 후 멈추는 것이지. 더구나 말기 환자의 경우와 같이 전체적인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는 특별히 심장이 약하지 않은 사람도 이겨내기가 어렵지. 또 저항력의 저하는 조기에 발견되더라도 어떤 방법의 심폐소생술로도 효과가 없으니 결국 그런 소란 속에서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 물론 조기에 발견될 경우에는 데메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만두지 못해?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번에는 정수가 그의 고함을 무시한 채 계속 말을 이어갔다. 처음보다는 조금 더 커진 음성이었지만 아주 신중하고 조용했다. 단 포타슘의 경우는 부검을 하게 될 경우 조금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 그러나 난 후자의 방법을 권하고 싶네. 절대 그런 부검과 같은 사태는 없으리라는 장담하였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야. 내가 왜 자네에게 다소의 불안을 주면서까지 후자의 방법을 권하는가 하면 그건 다름 아닌 장기 기증의 문제 때문이야. 자네가 팽개치듯이라고 말하지만 난 결코 그런 심정은 아니야. 아무튼 난 내 장기가 이미 말기 암환자일 것이라는 것도 끔찍한데 더구나 데메롤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의 저런 장기라는 것은 우선 내 자신부터가 유쾌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말일세. 그래서 자네에게 감히 후자의 방법을 권하는 걸세. 어떤가? 이만하면 문외한 치고는 제법 잘 연구한 거지, 안 그런가? 어이없게도 정수는 웃고 있었다. 기가 막힌 남 박사는 이제 정수의 발악이 끝났음에도 입만 딱 벌린 채 오히려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잔인하다는 생각에 오싹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아무리 독했었다지만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그것도 아무리 끝난 목숨이라지만 그래도 일단은 의식 있는 자신의 생목숨을 끊는 것인데 그토록 남의일처럼, 아니 마치 이야기책의 한 단원을 읽어내리듯이 그토록 태연히 찌그릴 수 있는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결코 미친 광기는 아니었다. 감추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결국 자존심이었다. 끝내 죽음을 말하면서까지 도도하고 태연한 척 말해서 꼿꼿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어줍잖은 붓고집. 그것 이외에 더는 없었다. 그렇게 말고는 달리 생각할 거리가 없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내 안 놈 그 꼴난 자존심을 지키자고. 남은 가족들은 생각도 안 해? 지원 엄마, 지원이, 희원이. 그 세 사람이 가엽지도 않아? 어떻게 그토록 이기적이야? 아무리 내가 당사자라지만 그래도 그쪽의 고통도 한 번은 생각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너 떠나는 것만 바쁘고 남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시간도 안 줘도 되는 거야? 정수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다만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다. 임마, 내게 왜 이런 엄청난 혼란을 주는 거야? 난 의사야, 의사. 의사가 뭐야?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게 의사지. 사람을 죽여주는 게 의사야? 왜 내게 자꾸 죄를 지으라는 거야? 왜 그 엄청난 살인을 교사하느냐고. 그래도 정수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여전히 차가웠다. 말 좀 해보아. 입이 있으면 대답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대로 죽을 권리가 있으면 살아줘야 할 의무도 있는 거야. 내가 내 권리만 찾아 그렇게 서둘러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가 그렇게 비참해? 물론 죽음이야 비참하지. 하지만 내가 비참해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까지 얼굴 좀 상하고 몸 좀 야유해지면 어때? 그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야? 넌 입으로만 사랑을 말했지 도무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놈이야.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없어. 넌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놈이야. 알아? 정수는 그래도 차가웠다. 넌 아직은 죽을 자격 없어. 그 교만 다 버리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놈. 그런 놈이 무슨 죽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도 죄 짓지 않을 거야. 그래, 절대 못 지어. 정수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대. 어느덧 그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굴러떨어지고 있었대. 그러나 등 너머의 남박사는 그것을 볼 수 없었대. 자존심, 그까지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너만 그 고고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줄 알아? 누구는 지키기 싫어서 버리고 사는 줄 알아? 그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가족을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굴해지면서도 버티고 사는 거야. 남박사! 갑자기 들려온 그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남박사도 그만 말을 멈추었다. 그것은 분명 흐느낌이었다. 날 좀 죽여줘. 제발 좀 이제 보내줘. 갑자기 털부덕 정수가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날 좀 어떻게 해줘. 제발. 정수야. 처참했다. 그토록 고집스럽던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통곡을 하다니. 남박사는 가슴이 찢기는 고통을 맛보아야 했다. 후회했다. 더 참지 못하고 더 받아주지 못한 것이 진정 후회스러웠다. 자존심이라고?
내게 남은 자존심이 어디 있는데? 이미 자네에게 죽음을 사정할 때부터 난 다 무너진 거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사랑해. 자넨 몰라. 더는 괴롭힐 수 없어. 그만 갈래. 그게 사랑하는 마지막 방법이야. 내가 남아있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제 아내 앞에, 자식 앞에, 그토록 사랑하는 지원이 희원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할 일만 남았어. 그렇게까지 욕되게 만들지 마. 그렇게까지 그들을 괴롭히게 하지 마. 얼마나 무서웠는데. 자넨 몰라. 눈을 감는 순간마다, 잠시 정신을 놓는 순간마다 꿈처럼 찾아드는 죽음의 악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자넨 몰라. 이제 더는 그 사신을 의식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 이런 나약한 내가 나도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조차 없어서 친구인 자네에게 태연한 듯 거짓말하며 매달려 사정하는 나약하고 비겁한 내가 나도 싫어. 제발 날 그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줘. 아내는 힘들게 밤을 지새며 쓰러지고 자식 또한 편히 한번 눕지 못하는데 나만 약에 취해 편안히 드러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뻔뻔함. 그 또한 나는 견딜 수 없네. 제발 날 좀 도와줘. 난 다만 스스로 손목을 자르든 약을 틀어넣든 그 어떤 짓도 해낼 용기가 없어서 자네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야. 제발, 제발 내 거짓이 미웠더라도 제발 용서해줘. 그리고 보내줘. 제발, 제발.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터지는 그의 흐느끼는 외침은 진정 조용하고 절실한 생명의 노래였다. 그 조용한 노래는 그 어떤 고함과 절규보다 더 크고 안타까운 것이었다. 남박사도 그의 어깨를 껴안고 흐느껴 울었다.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통곡하였으라도 진정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영원히 그렇게 굳어버리고만 싶었다. 문 밖의 영신도 몸을 떨며 하염없이 흐느꼈다. 남편의 가슴속 그 깊은 곳에 감춰둔 저토록 절절한 아픔을 진작에 알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다. 눈으로 보면서도 가슴으로 느끼면서도 그 고독한 두려움과의 처절한 투쟁에는 한 번도 눈 돌려 함께하지 않았으니 그보다 더한 교만과 경솔이 어디 또 있겠는가. 행여 마음속에 미움은 없었는지, 담아두고 있는 원망은 없었는지 되새기며 사산에 털어버리고 용서받을 일이었다. 아무리 자신의 아픔이 크다 한들 어찌 그만이야 하겠으며, 아무리 서럽고 원통한들 그에 비할 텐가. 혼자 되는 고독과 앞날의 두려움이 어찌 죽음 앞의 두려움에 비견될 수 있을 텐가. 이제는 정말 준비할 시간이었다. 이제 다시는 한순간이나마 그 앞에서 눈물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 앞에서 미련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을 위의 진정한 몫은 바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이었다. 굳게 마음먹으니 어느 만큼은 홀가분했다. 결국 사랑은 용기였다. 사랑을 얻는 용기만큼 사랑을 보내는 용기도 필요했다. 그것이 영원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미련 때문에 상처내고 그 상처의 마음 상해 사랑을 잃어버리는 미련은 정말 우매함이었다. 가슴이 터였다. 이제는 보낼 수 있었다. 혼자인 것도 두렵지 않고 고독도 무섭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이 영원히 있는데 그런 고독이나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 될 것인가.
영신은 그 영원한 사랑을 얻기 위해 눈물을 거두고 용기를 내었대. 진저리가 처지도록 두 이빨을 악물고서. 13. 이제는 마지막인 것이 분명했다. 지원과 희원을 데리고 병실을 나가던 아내가 애써 피하던 눈길이 끝내 정수를 향했다. 말 없는 작별 인사였다. 정수는 어서 다녀오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잠시 시선을 고정시켰다. 가슴에 새기려는지 꼼짝 않고 머물던 그녀의 시선도 정수의 마지막 미소 앞에서는 가볍게 흔들렸다. 짧은 미소로 답한 그녀가 서둘러 문을 닫았다. 정수는 병실 문에 기댄 채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떨구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흐느낌이 아닌 소리 없이 구르는 작별의 소리였다. 간호사가 들어오고 새로운 링거병이 바뀌었다. 그 돌아선 간호사의 발길 뒤로 아내의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도 들려왔다. 서서히 잠이 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 잠이 깨기 전에 또 누군가가 들어올 것이다. 물론 그는 남박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와는 아무런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의 작별은 눈짓도 소리도 손짓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보이지 않는 눈빛까지 이미 수도 없이 여러 번 나눈 것이다. 아마 그는 마지막 눈물을 잠든 내 뺨 위에 떨굴지도 모른다. 난 그 촉촉한 물기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침대 밑에 그동안 감춰놓았던 아내에게 줄 진주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짧은 편지가 있었다. 많이 쓰고 싶었지만 이제는 정말 상처가 될까봐 또 그 편지를 쓰는 동안 누군가가 들어올까 두려워 짧게 끝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편지를 짧게 쓴 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 마지막이 구구한 건 추악의 마련이다. 그러고 보면 그 편지도 긴 것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다시 쓸 수도 없다. 벌써 잠이 몰려오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조금 추한들 또 어떻겠는가. 어느 만큼의 추함은 아마 아내도 모르는 척 넘겨줄 것이다. 힘겹게 마지막 움직임을 끝냈다. 어느 쪽 손에 쥐고 있을까. 그래도 링거꽃은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나을 것 같았다. 혹 잠결에 링거바늘이 성가시어 뒤척이다 놓아버리기라도 한다면 포타슘의 격렬한 반동에 링거병이라도 떨어져 이 소중한 것들을 적시기라도 한다면 그건 정말 화가 나서 다시 눈이라도 뜰 일이다. 행여라도 놓칠까 정수는 오른손에 꼭 쥐었다. 그러자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이만하면 잘 살아온 인생이 아닌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이를 위한 아름다운 선물을 손에 쥔 채 그 사랑하는 이의 아픈 눈물을 보지 않고 또 사랑하는 벗의 손에 고통 없이 잠들 수가 있다니 새삼 행복했다. 이젠 정말 후회가 없었다. 아픈 추억도 괴로웠던 기억도 모두 떠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곧 아름답고 곱고 따뜻하고 기쁜 추억들만으로 온통 채워질 것이다. 살며시 웃어보았다. 잠이 왔다. 웃는 채 자야지. 정말 웃는 채 잠드는 것 같았다. 아, 자야지. 남박사는 오늘 당직이었다. 그는 몇 개의 앰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포타슘, 데메롤, 마약 성분이라 해도 장기이식에 문제될 건 없었다. 무식한 놈. 정녕 남박사 자신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다.
절대 정수가 오려 하던 일은 있을 까닭이 없었다. 그리고 또 있으면 어떤가. 그까지 영원히 떠나는 놈도 있는데 잠시의 영어나 세상의 논란 따위야. 마지막 가는 길, 단 몇 분이라도 고통으로 헐떡이게 할 수는 없었다. 남박사는 대매를 앰플 몇 개를 들었다. 이제 장 변호사가 올 시간이었다. 그가 오기 전에 끝낼 참이었다. 그에게 마저 이 일을 분담시킬 필요는 없었다. 아무도 그를 주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깊은 밤, 병실 복도에는 저쪽 간호 데스크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가는 웃음소리 뿐이었다.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남박사는 가만히 귀를 대어 그의 숨소리를 들어보았다. 마지막 숨소리나마 귓속에 담아두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가는 신음소리를 내며 연신 헐떡이고 있었다. 마치 서둘라는 소리처럼 망할 놈, 아니 망한 놈, 여태 잠 안 자고 뭐했니? 그게 자는 거라고? 그래, 그랬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하다.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내일 아니라고 너무 무심했다. 미안하다 친구야. 이젠 편안할 거다. 잘 가게. 정말 잘 가게. 남박사는 가능하면 따뜻한 눈물을 흘려주려 했다. 혹시라도 춥고 외로울지 몰랐기에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잠든 그의 뺨 위에 뚝뚝 떨어졌다. 고통스레 이슬러진 그의 얼굴은 그래도 펴지지 않았다. 망할 놈, 인상이나 펴고 있지. 남박사는 가만히 링거줄을 잡았다. 그리고 돌아서다가 정수아의 손에 쥐어 있는 예쁜 리본 달린 상자를 보았다. 그는 멈칫 돌아섰다. 아내의 몫일 거였다. 그건 절대 그 자신이 꺼내볼 그 무엇이 아니었다. 그래, 그만하면 잘 살았다. 마지막 가는 길에 리본 달린 선물로 아내를 위로해줄 여유나마 있었으니 잘 가게, 정말 잘 가게. 이제 몇십 분 후면 간호사가 찾아와 자네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다 내가 지독히 잘 써놓은 차트 덕분이지. 그때쯤 꼭 링거 상태와 바이탈을 체크하라 그랬거든. 별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이제 곧 자네 친구 장 변호사도 도착해 그 시간을 기다릴 테니 자네 가는 마지막 순간이 결코 외롭지 않을 거야. 자, 그럼 그때 보세나. 공연스레 부산을 떨며 이것저것 챙겨보았다. 이 옷 꺼내라, 저 옷 꺼내보아라. 그리고는 다시 안 되겠다 넣어라. 또다시 꺼내라 넣어라. 영문도 모르며 지원은 잘도 따라주었다. 시키는 대로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움직였다. 희원도 뭐에 뭐 드나들 듯 연신 안방을 기웃거리기는 했지만 늦는다고 불평은 안 했다. 다행이었다. 오늘은 왠지 수월하게 풀려갔다. 병실을 나올 때도 먼저 가서 기다리란 말에 아이들은 두 말 없이 앞서가 차 안에서 기다렸다. 영신은 자꾸 어제 준비해둔 검은 상복에 눈길이 머물렀다. 희원의 검은 양복 한 벌, 지원과 자신의 검은 원피스 두 벌. 그것이면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난 셈이었다. 이미 장 변호사 편에 묘지도 준비해두었다. 그것만은 그의 뜻을 따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장기를 다 떼어낸 빈 껍데기라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날 등이 시릴 때면 덮어줄 이불이나마 있어야 했고 견디고 참아도 못내 보고파서 눈물이 날 때면 그 눈물을 흘릴 작은 한뼘 터는 있어야 했다. 그이도 아마 그것만은 이해하고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찾아가 옆에 앉을 때면 싱긋이 웃으며 어깨라도 두드려 주겠지. 지원이 시집가면 사위도 보내고 희원이 장가들면 며느리도 인사하게 해야지. 그러면 그때는 거 정말 잘했소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따르릉 기어코 울렸다. 어느새 영신의 눈에는 눈물부터 고였다. 이 밤중에 누구야? 쉰 목소리의 희원이 수화기를 들더니 이내 영신에게 건넸다. 엄마, 남박사님. 우선 올라오는 울음부터 삼켜야 했다. 꺽꺽 참지 못해 메어오는 목소리에 남박사도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렸다. 네, 오시죠. 예. 그 사이에 끝난 것이다. 너무도 쉽게 짧게 끝난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철저히 그녀 차례였다. 또 한 번 이를 악물었다. 엄마, 뭘 하셔? 지원이 이상한 눈치를 감추지 않았다. 가자. 제 어미의 굳은 얼굴에 뭐라 대꾸는 못해도 지원은 앞서지 않고 멈칫멈칫 뒤돌아 보았다. 영신은 옷장 속에 있던 상복들을 곱게 접어 보자기에 쌓아들었다. 엄마! 지원의 비명에 희원도 돌아보았다. 휘청 영신이 흔들렸다. 엄마! 지원이 다시 시선을 맞추며 애처롭게 물었다. 영신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그 질문에 대답했다. 안 돼. 자지러질 듯 고함친 지원이 방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흐느꼈다. 참고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밀려 쏟아졌다. 뒤늦게야 희원도 무엇인지 알았다. 엄마, 아빠. 두 남매의 통곡 속에 영신은 입술을 깨물어가며 견디고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떡해? 이제 아빠를 어디서 봐야 해?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아직 그 잘못을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아빠, 아빠, 아빠. 지원과 희원의 목소리가 자꾸만 멀어져가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의지와는 달리 점점 모든 것이 아득해서 가고 있었다. 정수는 그때까지도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다. 영안실로 옮겨지기 직전 영신의 손이 다가올 때까지는 하얀 빛깔의 진주 목걸이와 반지, 고왔다. 수줍은 사람. 그걸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숨겨 보관하고 계셨군요. 얼마나 감추느라 애썼어요? 당신 손으로 목에 걸어주고 손에 끼워줬으면 더 고왔을 텐데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보내줘서 뭐라 고맙다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 미리 써두는 것이기는 하오만 당신을 믿고 있소. 당신이 좋았소. 난 행복했던 사람이요. 조금 일찍 간다고 가여이 여기지는 마시오. 고운 당신, 착한 아이들, 좋은 친구들, 믿어왔던 동료들, 나를 위해 장어를 사고 다니던 포장마차 주인, 그리고 당신이 아는 또 한 사람, 그들 모두 사람 냄새가 났던 좋은 사람들이요. 특히 한 사람, 당신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오.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말이요. 사람 냄새가 그리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오. 메마른 이 세상 우린 사람으로 남읍시다. 당신과 아이들이 사람 냄새를 그리워할까 염려되오.
그러나 둘러보면 많이 있을 거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눈을 감을까 하오. 내 하얀 구름색의 머플러는 나 태운 뼈와 함께 먼 하늘로 날려주오. 아무래도 미덥지 않소만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저승이나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을 또 만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사람 냄새가 그리우면 또 만납시다. 정말 사랑했소. 추신, 이건 지원이에게 배운 거요. 지원이에게 난 처음부터 그게 사랑이란 것을 알았다고 전해주시오. 희원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시오.